오토데스크 래빗 29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래빗 2016 새로운 버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회사 컴퓨터는 새 컴퓨터라서 제가 2016 버전을 깔았고요. 집에 거는 2015 버전을 깔아놓고 사용을 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작업하던 걸 집에서 작업하니까 작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뷰어나 어떤 컨버터나 이런 거 가지고 혹시 할 수 있을까 하고 해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오토데스크 360이라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나 본데 그걸로 뭐 어떻게 열 수 있는 거가 되나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하다가 그냥 2016 이번 기회에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자 우선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2016 업그레이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우선, 익스플로러에서 오토데스크를 들어갑니다. .autodesk.co.kr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이제 무료 체험판 들어가서 요 래빗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그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그 다른 언어 버전 밖에 없는데 버전이 영어하고 중국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래빗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 중국은 얼마나 관심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한국하고 중국하고 두 개만 지원해 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5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016 버전이 설치를 하면 한글 버전이었는데 다시 영어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한글 버전 개발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일단 체험판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누르면은 나옵니다. 여기에서 되게 조심한 게 뭐냐면 이 다운로드를 여기서 이 말대로 실행해서 설치를 하면은 안 그런 컴퓨터도 있는데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하다고 나와요. 아마 이 다운로드 매니저도 굉장히 그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시도를 해서 이 강의도 그래서 여러 번 그 녹화를 한 거였는데 어쨌든 우리는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저는 찾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실행 누르지 말고 저장을 누르십시오. 저장을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예상외로 굉장히 오히려 더 빠르게 그리고 잘 설치가 됩니다. 이제 뭐 인스톨 툴 유틸리티는 그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그 SDK 같은 게 들어간 거고 우리는 이제 이 인스톨을 눌러야 됩니다. 오토데스크 래빗이 많이 이렇게 발전이 돼가는 모습들은 좋은데 글쎄 뭐라고 할까요? 국산화, 한국화는 너무 먼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무화 한다고는 말을 하는데 뭐 이래가지고 국내 시장에서 써먹을 수가 있을까 좀 요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4시입니다. 어제 이거 굉장히 노력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나오네요. 예. 요 메시지가 나오면은 아웃 오브 디스크라는데 그 54기가나 있는데 73기가 필요하대요. 사실은 얘 4기가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건 뭔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일단 캔슬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저장을 하고요. 폴더 열기를 하고 자 이상한 파일들이 좀 보였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드에다가 이상한 것들을 많이 깔아놔가지고요. 자 여기 여러 개를 깔았는데 예, 그냥 아무거나 실행을 합니다. 그냥 바로 원래는 이렇게 해서 깔면은 설치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바로 깔면서 설치가 되는 게 있고
그 파일이 아니라 이 파일인데 이게 이제 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이상하다. 다운로드 매니저가 깔려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깔리네요. 죄송합니다. 이걸 누르 지금까지 이거 뻘짓거리했네요. 똑같은 실수를 계속했는데 이 파란 버튼 눌러가지고는 제대로 설치가 안 됩니다. 아까처럼 계속 디스크 스페이스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아마 기존에 깔린 그 2015 버전이 깔려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드디스크 포맷된 상태에서는 이 파란 거 누르면 되는데 저는 파란 거 누르면은 안 되고 요 밑에 보면 다운로드 관리자를 사용하여 저장 체험판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요 다운로드 관리자를 네, 요 다운로드 관리자를 눌러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엉뚱한 좀 특이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운로드 그 매니저가 나오고, 여기에 이제 요거 설치 버튼을 누르면은요, 아, 이제 이거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는 다운로드 하면서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놓은 거라서 이리 넘어왔습니다. 배치 작성, 이거, 버전이 아까 거랑 다르죠. 자, 설치 지침도 지금 한국어 버전으로 나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 컴퓨터에 설치를 합니다. 어? 야, 이거 잘하면 이거 한글 버전으로 바로 설치가 되겠네요. 예, 일단은 30일 동안 제품 사용하고자 합니다. 라고 설치합니다. 아, 다운로드 매니저를 이용하면 한글판이 깔리고, 그냥 체험판을 다운로드하면 영문판이 깔리나 봅니다. 그럼 제가 뭐, 영문판으로 다운받아서, 한글화 시키는 그 2015와 똑같은 환경을 그 적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할 필요는 없대요.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설치를 해놓고 나서 아 맞네. 콘텐츠 라이브러리도 깔리고 그러는 거 보니까 아 이게 이 체험판 다운받으라고 해놓고 진짜 뭐 프로그램 버그가 이렇게 많아도 되는지 아, 오토데스크 코리아 너무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문의할께서도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딜러 중에서도 그 상위 딜러들 있지 않습니까? 상위 딜러들하고 제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 역시 오토데스크 코리아는 진짜 말 그대로 진짜 장사꾼인 것 같아요. 딜러들조차도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 직원하고 전화 통화를 해본 적이 없답니다. 옛날에 그 직원들을 뽑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한국 사람들이 맞는지 아니 있기나 한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몇 년도였더라? 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92년도였던 걸 아는데 아 92년도구나. 92년도에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직원을 모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도 CAD를 좀 오래 했었고 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영업 마케팅 하는 사람들만 필요하다. CAD 기술자는 필요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이제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뭐, 아무런 도움을 못 받죠. 하다못해 이 판매, 매입, 구매, 뭐, 관련된 것도 딜러들하고나 하지, 말 그대로 그, 오토데스크 코리아하고는 아무런, 뭐 한 번은 오토데스크 코리아에 그 구매 그건 재작년이었나 봅니다. 레빗 구매 관련돼서 문의를 했는데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 답장 내용은 뭐냐면 자기네 딜러 가서 내가 딜러하고 연결시켜 주겠다. 그리고 딜러하고 연결을 시켜줘 버리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야, 돈은 많이 벌 텐데 그 직원들도 월급은 많이 받을 텐데 뭐. 좋은 대학교, 좋은 대 나와, 대학교 나오고, 뭐, 집안도 좋고, 외국도 많이 있다 오고, 뭐, 이러니까, 아마, 뭐, 그만큼 많이 받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개가 아니고 이런 XXX 같은 아마 이 유통망은 없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돼. 이런 X 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무료 체험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파란색의 이 무료 체험판, 이거는 절대 누르시면은 설치가 안 될 겁니다. 설치가 돼도 영문판이 설치가 됩니다. 요 밑에 다운로드 관리자를 사용해서 체험판을 다운로드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이 됐고, 만약에 이 그 한글판을 설치하지 않으시고 영문판이 설치가 된 분이 있으시면은요, 그분들은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레빗 2015, 이건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속성에 보시면은 요 대상에 이제 여기 보면 랭귀지가 KOR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ENU로 되어 있으면 영문 버전으로 로딩이 되고 KOR로 되면 한글 버전이 되겠습니다. 뭐 일본 버전이면 JAP고 아마 중국어 버전이면 CHN 아니면 CHI 아닐까요?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설치하는 동안 이제 한다면 영문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은 자 이제 이거는 이제 2015 한글 버전입니다. 이제 2015든 2016이든 영문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은요 이 건축 템플릿 딱 눌러버리면은 그렇죠. 이게 건축 템플릿으로 떠서 여기가 얘 또 왜 이게 안 보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탐색기가 왜 안 보이나? 특성 얘 또 얘가 이러네요. 이것도 제가 무지 고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얘를 들어서 위에다 놓으면 컴퓨터가 이렇게 버벅대지 로딩 중이라서 그러나 이렇게 붙어버려요. 아이 참. 얘가 원래 있던 대로 이만큼 차지하게 하려면은요, 요거를 요쪽으로 붙여야 됩니다. 요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얘는 똑같이 이렇게 버리면은 같이 달라붙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안 되고,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죠? 얘는 아래로. 아니. 지금 갑자기 컴퓨터가 버벅대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프로젝트 탐색기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특성 창을 붙여버리면은 이렇게 이제 수소대로 됩니다. 자 이게 한글판에 그 건축 템플릿은 이렇게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나오는데 영문판인 경우에는 레벨 1, 레벨 2로 나오거나 한글화 하더라도 한글로 그 로딩을 하더라도 그렇고 영문으로 로딩하면은 영어로 레벨 1, 레벨 2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옵션에 보시면은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파일 위치가 나옵니다. 요 파일 위치에 요 이 템플릿의 위치를 다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템플릿이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서 요 보시면은 이제 2015로 되는데 2016에 템플릿에 코리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2015에 있는 코리아 뭐 또
매트리 라이브러리 뭐 관련된 거를 다 그 옮겨줘야든지 카피를 해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그 강의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엉뚱하게 한글판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이 파일 위치에서 템플릿의 위치, 그 다음에 뭐 템플릿 파일의 기본 경로인지 뭐 이런 거 배치, 이런 거 매트릭 라이브러리가 어디에 있는지, 전에 아마 제가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라이브러리 코리아 이거가 있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이브러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로 더 라이브러리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패밀리 로드 할 때, 여기에 매트릭 라이브러리, 이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들어가죠.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는 제가 그냥 갖다 무브 시켜놓은 거고, 얘는 좀, 조금, 막, 이게, 전에 이게 다 삭제를 한 건데, 이게 다 풀려버렸는지 지워져버리고 그랬어요. 하여튼,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매트릭 라이브러리, 특히 이제 이 매트릭 라이브러리가, 어떤 건지, 뭐, 그니까, 이렇게, 그, 처음, 그, 로딩, 그, 패밀리 로드를 걸었을 때 뜨는 이 폴더가 어디인지를 지정할 때 쓰는 겁니다. 이 설명이 제가 좀 버벅버벅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이제 다 끝났네요. 마침. 어디 보시죠? 래빗 2016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자, 개인 보호는 30일 남았습니다. 이게 그 아까 이 파란색으로 하면은요, 어디 갔어? 여기는 랭귀지 KOR로 돼 있잖아요. 이 파란 걸로 하면 이게 ENU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매니저로 하니까 이제 한글판이 깔린 거예요. 건축 템플릿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치표입니다. 이 설치하는 방법도 어디 설명이 없어가지고. 예, 이, 보시면 이제 코리아 버전 들어갔습니다. 이게 코리아가 없으면은 그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이거 다운로드 매니저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도 되겠죠. 옵션에 파일 위치를 보시면은 프로그램 데이터 오토데스크 RVT 2016으로 되어 있습니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데이터. 요 프로그램 데이터가 안 보이시는 분이 있어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도구의 폴더 옵션에서 보기에 여기에 뭐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야지 보입니다. 프로그램 데이터에 래빗이 따로 있나? 아니지. 오토데스크 래빗 2016.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거는 패밀리 템플릿. 패밀리 템플릿은 여러 나라 언어로 되어 있죠. 예, 라이브러리도 제너릭이 있고 코리아가 있습니다. 예, 제너릭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영문판을 깔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한글판을 깔아야 요 코리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없을 때는 그 요게 이제 래빗 2015에 보면은 여기 라이브러리에 왜 코리아가 있었을까? 요거를 카피해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그 래빗 그 경로가 라이브러리 경로를 이쪽으로 2015 쪽으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템플릿도 이렇게 코리아 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영문판을 깔면 이 코리아가 없어요. 한글판을 깔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2016이 없으니까 2016 거를 카피해오던가 아니면은 2015에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해줘 버리거나 여기에서 또 요 배치해서 요거 지정을 해주거나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문판을 깔아가지고 그 이게 없어서 답답한데 2015 버전도 없어서 답답하신 분들 저한테 혹시 뭐 이거 라이브러리하고 템플릿 좀 주실 수 있어요 부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용량 꽤 많아요. 이거 받는 거 그리고 시간도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새로 설치를 하세요. 요 파란 거가 아닙니다. 요거 요거는 아닙니다. 요것도 아닙니다. 바로 요거. 자, 요거 다운로드 관리자를 통해서 다운을 받으십시오. 저도 이거 지금 발견한 겁니다. 다운로드 관리자 잊어버리지 마시고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영문판을 설치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하려던 작업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쓸데없이 뭐 하드디스크 정리하고 아이 나 왜 이 저기 이 그 어딨어 이거 지워야지. 이거 사실 그 GTA 새로 나왔다라는 게 PC에서 된다 그래서 깔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깔아만 놓고 저는 사용을 안 했었는데 이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웠는데 이거 남아있네. 이거 지워버려야죠. 비어있는 폴더 이게 다 지워버려야죠. 예, 이 폴더도 윈도우에서는 하나의 파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검색이나 할 때 그만큼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빈 폴더는 빨리빨리 지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게 그 회사에서 2016 버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안 보였던 건데 아 이제 보이네요. 아 기분 좋으네요. 네.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거 아닙니다. 다운로드 관리자 요걸 통해서 설치를 하십시오. 다운로드 관리자를 통해서 설치를 했는데 요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실수로 요거를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C드라이브의 프로그램 데이터입니다. 프로그램 데이터 프로그램 파일이 아니고 프로그램 데이터입니다. 프로그램 데이터에 오토데스크에 레빗 2016 또 레빗 2015 둘이 비교를 해서 없는 거 이게 SDS 2016에 보시면은 이제 라이브러리와 패밀리 템플릿 그리고 라이브러리와 템플릿 패밀리 템플릿은 뭐냐면은 패밀리를 제작할 때 보면 기본 템플릿 나오지 않습니까? 그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를 만들기 위한 거. 자, 2015 버전에는 코리안 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영문 버전인데, 영문 버전이면은 이제 월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 국가별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 템플릿이. 예. 나머지는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이 코리안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여기는 일단 그, 이제 저는 2016 버전, 그 한글 버전을 깔았기 때문에 다 있는 걸지도 몰라요. 영문 버전은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영문 버전을 깔은 게 아니라서 확인을 지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리아 옮겨주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링크를 돌려주거나 그러니까 이쪽에 갖다 붙이거나 뭐 템플릿도 코리아 버전이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영문 버전이 하신 분들은 아이 뭐 패밀리도 없고 템플도 없고 이거 뭐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문 버전은 이렇게 템플릿이나 패밀리가 안 깔려요. 근데 한글 버전을 깔아야지만 되는데 아까처럼 이 파란 걸로 하면은 이 파란 버튼으로 하면 영문 버전이 깔립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관리자를 사용해야지만 한글 버전이 깔립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이 파란 버튼으로 설치를 하려 했을 때 아까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 뭐 하드디스크 용량 어쩌고 에러가 뜹니다. 그 이상한 에러예요. 아니 하드디스크 용량 엄청나게 많은데 용량 부족이라고 나와요. 심지어는 뭐 400기가가 남아 있는 하드디스크 연결했는데도 뭐 1기가가 부족하다고 설치가 안 돼요. 그런 에러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다운로드 관리자. 다운로드 관리자.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프로젝트 관련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짧게 25분 만에 강의를 끝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